혹시 본인 교육하는 거 좀 여기 영상 좀 찍어 좀 찍어도 돼요? 네. 여기 이거 올라가면 보시면 돼요. 네. 얼굴 안 나오니까 목소리만 나옵니다. 네. 지도 동산이세요? 네. 이거 시작할게요. 장례 기능은 매 시간마다 교육이 끝나면 지문을 찍어야 됩니다. 지문을 찍어야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도로주행은 수업을 다 끝나고 찍는 거고 기능은 1시간마다 지문 찍습니다. 자, 여기 앞에 채점기 보이죠? 네. 이게 시험 볼 때 쓰는 장례 기능 채점기입니다. 이거 시간 보이죠? 네. 시간, 요 밑에가 요게 본인이 해야 될 과제예요. 네. 여기 시험 과제 순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꼭 순서대로는 안 나옵니다. 요 과제를 전체 9분 10초에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 됩니다. 뭐 특별하게 실수 안 하면 한 2분 정도 남아요. 아셨죠? 네?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구간 시간은 우리가 봐야 되는 초가 있어요. 경사로 올라갔을 때 3초를 봐야 돼요. 30초 안에 넘어야 되고 교차로는 20초 안에 빠져나가야 되고 뭐 특별하게 뭐 문제부터 초 잠깐 이렇게 확인만 할 겁니다. 네? 여기 보면 기어, 여기 기어입니다. 네? 변속기. 전조등, 전방을 비추는 등이에요. 야간에 우리 차들 보면 불 켜고 다니는 거 봤죠? 그 전조등이에요. 그다음에 방향지시등,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유턴을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지시등. 그다음 와이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를 때 닦는 겁니다. 요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랜덤으로 시험을 보시고 감점 하나 될 때마다 5점씩 감점 되는 거예요. 하고 끝나고 나서 출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경사로에 멈췄다가 3초를 정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점 감점이고요. 그 다음 3초 뒤에는 올라가야 돼요. 30초 안에 못 넘으면 실격. 혹시 엑셀을 안 밟아서 뒤로 밀리면, 5cm 밀리면 10점 감점, 1m 밀리면 실격이에요. 뭐 그런 실격 될 일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엑셀 살짝 밟아서 올라가서 교차로 한번 좌회전 통과하시고 깜빡이 켜고 좌회전 통과하고 방향, T자, 주차예요. 주차 한번 하고 2분 안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항상 쓰는 마음껏 밟으셔도 돼요. 그 검은 선이 있어요. 검은 선. 네. 이 검은 선을 밟으면 이 튜브 안에다가 우리가 공기를 넣어놨거든요. 바퀴가 정확하게 딱 밟으면 공기가 밀려가지고 센서에 터치를 해가지고 감점이 되는 방식이에요. 밟을 때마다 10점 감점. 주차하고 나서 들어가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내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교차로 한번 통과하고 돌발이라는 게 있어요. 돌발은 뭐냐면 우리가 주행하다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자전거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변수가 있죠. 그때 급정지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초 안에 급정지, 이게 비상선멸등입니다. 3초 안에 비상선멸등. 맹맹맹 소리 나요.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끄고 가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주차하고 나와서 3m 앞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나오면 마지막 좌회전하고 나서 한 5m 가서 나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속구간. 가속구간은 한 40m 구간인데 하살표가 있어요. 하살표가 안 보이면 엑셀을 붕 밟아서 25km까지 올렸다가 바로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면 돼요. 25번 한 번만 찍으면 돼요. 40m이기 때문에 25 올리면 금방 40m 지나가 버려요. 바로 속도를 10km까지 줄여서 그 다음에 종료까지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시트 포지션, 의자부터 맞추는데 오늘 2차로 시험 볼 거니까 한번 맞춰놓으면 바꿀 일이 없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높이 조절, 여기 보면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는 없어요. 이렇게 레버를 쭉쭉쭉쭉 올리면 의자 올라가요. 그죠? 네. 숨을 한번 올라갑니다. 다시 내리면 안 돼요. 아. 키가 몇 정도 되세요? 68이요. 그러면 좀 너무 높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68이면 하나, 둘, 셋, 넷 정도 내리면 되겠다. 그 다음에 레버를 잡아서 핸들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예요. 네. 브레이크는 제동 장치입니다. 네. 차를 빠르게 속도 줄여서 멈추게 하는 장치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가속 장치, 엑셀. 자전거 탈 줄 아시죠? 네. 페달, 가속 페달. 네. 자전거 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으면 땡기면 속도가 느려지고 멈추고. 예, 그래서 브레이크 발언진 상태에서 앞뒤 조절을 해주시고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끔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레바 등을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밀면서 제껴서 손을 12시 잡았을 때 팔이 약간 굽어지게. 너무 눕힌 걸리면 이래 되면 불편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굽어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핸들이 너무 낮으면 이걸 레버를 해서 이렇게 올려줘도 되고요. 아, 네. 네, 약간 낮춰도 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본인 키에는 제가 맞춰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대기를 합니다. 네.
지금 감독관이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채점기를 작동을 시켜요. 2층에서. 지금은 저 통지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강제로 비상값 밝히면 작동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키가 있죠, 그죠? 네. 여기에 스마트 키로 된, 부모님 차는 아마 스마트 키로 됐을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얘는 브레이크 안 밟아도 시동이 걸려요. 락이에 잠금 장치, 탕카 돌리면 ACC, 액세서리에 전원공구, 뭐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돌리면 차에 전원공구. 여기 보면 주황불 들어오고 빨간불 들어오죠, 그죠? 네. 주황불은 주의등이에요. 그러니까 주황불은 들어와도 당장 안 고쳐도 되는 거야.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점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빨간불은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주행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정비소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돌리면 바늘이 올라갑니다. 하나 더 돌릴게요. 스타트 올라가죠. 이게 엔진 회전하는 거예요. 이 엔진 회전을 하는 게 동력이죠, 그죠? 에너지예요. 이거를 밖에 전달시켜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어가 파킹 주차 모드이기 때문에 동력이 전달이 안 돼요.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뒤에 넣었을 때 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엔진 회전수고요. 8까지 있으면 휘발유차, 6까지 있으면 경유차입니다. 그 다음에 CH 보이죠? 이게 냉각수예요. 냉각수는 뭐냐면 사람이 열라면은 해열제 먹죠. 네. 똑같아요. 차도 엔진이 계속 돌면 마찰력이 생겨서 뜨거워져요. 그 냉각수 온도가 들어가서 차를 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H까지 올라가면 절대 운행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그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P, 파킹, 주차 모드, 그 다음에 연료, 여기 주유구 그림 보이죠? 여기 하살표가 삼각형이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주유구가 왼쪽에 있다는 뜻이고, 이건 속도기예요. 자, P, 파킹, 주차 모드, R, 리버스, 후진, 뒤로 가는 거예요. N, 뉴트럴, 중립, 자전거로 따지면 체인을 풀어놓은 상태. 그래서 페달을 돌려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하지만 내리막이나 오르막은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D, 주행 모드. 그 다음에 여기 매뉴얼 모드. 일자 보이죠? 1단, 2단, 3단, 4단, 5단 자동 변속기. 우리는 시험 볼 때 이것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 변속 능력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전조등. 저에게 등이에요, 등. 여기서 보면 오프되어 있죠? 네. 하나 키면 차 폭등, 후미등, 꼬리 밑자에서 후미등. 등이 뒤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로등이 없는데 차를 세워놓고 차 시동 다 꺼놓고 있으면, 이거 안 켜놓고 있으면 차가 안 보이겠죠. 뒤에서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차폭등. 이게 전조등입니다. 전방을 비추는 야간 주행등이라고 해요. 이 전조등은 하향 전조등과 상향 전조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향 전조등은 가시거리 40m 미만, 상향 전조등은 가시거리 120m까지. 그래서 멀리 비추는데, 이 상향 전조등은 이 눈뽕이라 그래가지고 시비를 많이 붙어요. 이거는 언제 켜냐면 시골 도로에서 차가 없는데 가로등도 없어. 잘 안 보이죠, 도로가. 뭐 고라니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막걸리, 할아버지가 막걸리 드시고 여름에 누워 잘 수도 있고, 이럴 때 비치는 등이에요. 그래서 처음 켰을 때는 하향 전조등이에요. 여기 파란불이 안 들어오면. 근데 이걸 여기 탁 밀면 상향 전조등, 파란불 들어오죠. 상향 전조등. 하향 전조등. 위로 올려도 되긴 돼요. 되는데 복귀가 돼버려요. 복귀 스위치. 이거는 끄고도 되는 거예요. 끄고도. 그래서, 아, 빨리 안 가면 번쩍번쩍, 그죠? 옆주는 차가 오고 있어. 번쩍번쩍. 빵 눌러도 안 들리니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쓰면 보건전 들어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전조등, 상향 전조등, 하향 전조등 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깜빡이. 깜빡이는 이렇게 손을 떼지 마시고 살짝 걸쳐서, 이제 걸친 상태로 손을 뻗어서 이 잡고 킬라면 안 켜져요, 그죠? 멀어서 손을 걸쳐서 이 상태로 밀면 우측 깜빡, 끌 때는 툭, 좌측 깜빡 툭. 근데 아까 제가 상전조등 설명드렸죠. 깜빡이 킬 때 이걸 이렇게 켜야 되는데 이걸 밀고 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서. 그럼 껐다가 돌리면 상향등이 들어가요. 그럼 감점 먹겠죠. 이거 네.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좌측 깜빡이, 우측 깜빡이. 그리고 깜빡이는 내가 좌회전, 우회전 할 때는 조준을 꺼져요. 보세요. 깜빡이 켰죠? 핸들을 90도까지 딱딱 소리 나죠? 다시 반대로 풀면 꺼져요. 다시 딱딱 꺼져요. 폐업식이에요. 그래서 아, 좌회전, 우회전 때는 깜빡이를 끌 필요 없다. 핸들만 조작하면 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와이퍼. 미스트 오프 인터미터 로 하이가 되어 있는데, 미스트는 위로 한번 복귀 스위치. 이렇게. 끝. 하나, 인터미터. 요거는 뭐냐면, 시간 조절이 돼요. 근데 시간 조절 안 되게 우리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느리게 작동하면 감점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못 돌리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 두 칸.
그럼 세 칸, 하이, 아주 빠르게. 세 칸을 내렸으면 세 칸을 내리고, 두 칸을 내렸으면 두 칸을 내렸는데, 이게 애매하잖아. 이거 몇 칸 내리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다 올렸다가 놓으시면 돼. 응? 내렸다가, 에이? 다 올렸다가 놓으시면 돼. 올라갔다 내려가서 끝. 네. 알겠죠? 에이? 그래서 헷갈리시면, 하나만 하면 살짝 소심하게. 하나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앞으로 당기면 워시액이 나와요. 그렇게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마다 반대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세버레 같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퍼가. 자, 그 다음에 차에는 브레이크가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이거 발로 밟는 브레이크, 풋브레이크. 예? 이거 네 개의 바퀴를 패드가, 자전거처럼 패드를 딱 디스크 드럼이 딱 눌러서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게 해주는 장치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주차 브레이크. 여기 브레이크 등 들어와 있죠? 빨간불? 네. 이건 내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내릴 때는 그냥 내리면서 버튼 누르면 안 내려가요. 살짝 들면 눌러줘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내리면 돼요. 그래서 올려, 내려. 올려, 들면서 버튼 내려. 올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자전거, 페달 막 돌리면 속도 빨라지죠? 네. 그러다가 페달을 딱 안 돌리면 자전거가 내리막이 아닌 이상은 속도 점점 줄죠? 네. 왜 줄까? 지구에는 뭐가 존재하니까 중력과 마찰력, 그렇죠? 타의 마찰력 줄어요.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붕 빨라지죠. 엑셀을 딱 뗐어, 속도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엔진 선수가 떨어지니까 엔진 선수가 2000번 빨라지죠. 뗐어, 엔진 선수가 800번 속도가 평지나 내려 오르막은 느려져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엔진 브레이크. 그래서 아, 엔진 브레이크라는 것은 차를 멈출 수 없지만 평지나 오르막에서는 마찰이 강해지니까 속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총 3개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이제 우리 핸들 돌릴 줄 알아야 되죠. 왼손은 9시, 오른손은 3시예요 손가락 넣지 마세요. 이거 넣지 마는데 계속 가르치는데 안 돼. 이거 뭐 긴장되니까 막 어떤 사람이 밀면서 운전해. 이렇게 이렇게 아니 살짝 거머지는 거예요. 그리고 V자 보이죠? V자 이렇게. 얘도 떼라고 넣지 말했더니 이게 딱 붙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돌릴 때도 손이 보면서요 바깥으로. 네, 네. 왜냐하면 손을 넣고 운전하면은 이게 사고 나면 도로 주행하다 사고 나면 에어백이 터지겠죠. 에어백. 그러면 손가락을 탁 다쳐요. 잡고 있다 그죠? 근데 이걸 바깥에 있으면 에어백이 밀겠죠. 안 다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잡으시고 바깥으로 항상 돌린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 12시와 6시 기준이에요. 이 손은 항상 왼쪽이에요. 오른손은 열지 오른쪽.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돌리다 보면 이 손이 이쪽 넘어가죠, 그죠? 넘어갑니다. 남의 집을 침범했어요. 얘는 또 남의 집 침했죠. 이 밑에 있는 손 있죠. 이 손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 빼서, 그죠? 빼서. 자, 남의 손 여기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죠. 자, 나는 더 이상 핸들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계속 돌려야 되면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내가 핸들 돌릴 때 핸들을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되겠죠? 네. 선생님처럼 딴 데 보고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네. 그죠? 안 보고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왼쪽 볼 때는 왼쪽 돌릴 때 왼쪽으로, 오른쪽 돌릴 때 저쪽 P 보이죠? 글자 P 그쪽으로. 네.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렇죠. 그쪽에 노란색, 중간색 좀 이따 볼 겁니다. 아, 이렇게 그리고 앞에 풀 때는 앞을 보면서 풀고 다시 오른쪽 다시 풀 때는 앞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핸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자, 내가 바퀴가 왼쪽으로 다 돌리면 540도, 오른쪽으로 540도예요. 이렇게 다 돌리면 540도예요. 그러면 다 바퀴가 똑바로 되려면 이 글자 있죠? 이 글자가 밑으로 한 번 180도, 다시 위로 360도, 다시 밑으로 180도 두 번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바퀴 앞에 바퀴 모양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 글자만 보면 돼. 다 돌린 상태에서 하나, 둘, 똑바로. 알겠죠? 이걸 540도 돌렸을 때 바퀴는 몇 도 꺾이는지 혹시 아세요? 45도. 알겠죠? 45도밖에 안 되고요. 얘는 엄청 들어갔지만 얘는 요거밖에 안 되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이걸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퀴가 똑바른지 안 똑바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디노,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일로 가죠? 네. 어, 그럼 쏠렸구나. 네.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핸들 돌리는 방법은, 핸들 돌리는 방법은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거 좀 멋있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크로스. 이게 멋있죠, 그죠? 뭐, 그죠? 간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리면 좋습니다. 몇 번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채전기 돌려서 시범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시범 한번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보시면. 자,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음성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음성 지시와 관계없이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여기서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그냥 돌리시면 돼요. 한 번씩 멈출 필요 없어요. 한 번에 쭉 돌리세요. 바늘이 1까지 올라가면 손을 떼시면 돼요.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올라갔죠? 떼면 돼요. 1까지 올라갔으니까. 걸린 거예요. 정지 상태에 깜빡깜빡하죠? 전지등 과제가 나오는 거라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안내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과 하향등 조작을 각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2칸.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그리고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 후 전조등을 끄세요. 바꾸고 돌리고. 이거 몇 번 해볼 거니 이걸로 뭐 떨어지진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돼. 한 10번만 하면 다시 하니까. 기어. 자, 브레이크를 밟고 밟아야 변속이 움직입니다.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D 넣고 삑 소리 듣고 올려야 돼. 삑 소리가 뭐냐면 내가 기어를 잘 넣는지 확인하는 소리예요. 이거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개 끝났으니까 출발 뜯죠? 그럼 요거 내리고 확인. 안전을 위해 그리고 좌측 깜빡이 기어 넣고 출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출발하세요, 출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멘트가 끝나고 나서 30초 안에 출발해야 돼요. 한번 쉴 때에요.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했죠? 그럼 앞꿈치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들면 이렇게 앞꿈치만 들면 차가 갑니다. 그죠? 그러면 삐 하면 깜빡이 꺼주는 거예요. 자, 출발할 때 좌측 깜빡이 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편의점이에요. 내가 갓길에 차를 세워서 음료수를 사러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차를 내가 타고 출발을 바로 하면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라죠. 놀라죠. 그렇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멈출 때는 반대로 우측 깜빡이 켜고 멈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는 차에서 떠나는 거죠. 당장 내가 움직일 수 없죠. 그때 이제 비상등을 켜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왼쪽으로 갈 겁니다. 왼쪽으로. 암차벨 안 매도 돼. 스텝셀러도 없어. 브레이크만 떼면 돼요. 자, 왼쪽에 보면 흰선 보이죠? 네. 선생님이 가리키는 흰선 잘 보세요. 거기서 편하게 보시면 돼.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저 흰선이 중요한데. 자. 내가 이걸 흰선을 따라가는데 여기 보시면 흰선 보이죠? 네. 대충 한 5cm 떨어져 있어요. 네. 4cm. 여기 도로폭이 3m예요. 차는 한 1.9m가 돼요. 근데 저기 커브길도 똑같이 몇 m? 3m, 그죠? 차가 1.9m고. 그런데 내가 돌면서 저 흰선이랑 멀어지면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흰선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직진을 계속 하다 보면 이 흰선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그럼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고개를 딱 돌려요. 그럼 저기 흰선이 보여요. 네. 하지만 여기 밑에 흰선은 아직 안 보여요. 왜냐면 아직 거리가 여기 흰선까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닙니다. 가면서 여기 보면 여기 밑으로 이제 흰선이 보여요. 여기 흰선이 보여요. 네. 여기 흰선이 보입니다. 이 흰선이 요 절반, 창틀 절반을 안 넘어가게끔 여기서 핸들을 돌립니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돌릴 필요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안 돌리죠? 네. 그 다음에 앞을 봅니다. 그럼 흰선이 또 들어오죠? 네. 보고 푸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선이 안 보이면 스탑. 그래서 뒷바퀴를 봅니다. 뒷바퀴 보면 흰선 밟고 있죠? 네. 밟고 있으면 초가 나와요. 흰선 위로 올라가거나 밟고 있으면 초가 나옵니다. 그럼 3초 뒤에 엑셀을 밟고 출발. RPM 2000 안 넘게. 살짝 밟죠? 그죠? 살짝 밟고. 이제 브레이크 쓰는 거예요. 내리막. 마찬가지 흰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흰선이 미리 여기 약간씩 꺾이죠? 네. 그럼 저기 살짝 여기 안 보이려고 할 때 조금씩 꺾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전히 안 보여요. 그럼 밑에 봐. 밑에 보고, 오, 흰선 보이네. 흰선 따라가야지. 흰선 따라가야지. 그죠? 네. 그리고 앞을 봅니다. 앞에 보고, 오, 횡단보도 안 보이려면 스탑.
그 다음에 이제 핸들이 여기서 꺾으면서 왔어요. 꺾으면서 왔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온 상태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글자를 한 번만 돌려줍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떼봐요. 그거 똑바로 가죠. 아 맞구나. 그 다음에 이제 깜빡이. 알겠지? 그 다음에 신호등을 보는 거예요. 신호등을 보면서 왼쪽 보고, 오늘 혼자 시험 보니까 상관없고, 여러 명 시험 보면 저기 주차장이 몇 번 비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와 있죠? 브레이크 떼고, 자, 횡단보도가 안 보이면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고, 왼쪽 저 주황선, 노란선. 노란선을 봅니다, 노란선. 저 주황선, 노란선. 네. 여기 점선 안 봐도 돼요. 노란선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차 1번. 네. 가끔 보면 여기다가 노란선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3번이에요. 여기 올라가면 실격돼. 네. 표지판 바로 뒤에. 여기가 1번 주차장. 여기 비어있죠? 들어갈 수 있게끔, 그죠? 1번 주차장. 그 다음에 표지판 뒤에 2번 주차장.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 3번에다 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앙선 보이죠? 네. 아까 저쪽 돌 때 흰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란선. 노란선이 지금 여기 있다가 점점 가면 저 노란선이 사라지겠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노란선이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딱 보고서 노란선 안 보여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피 보라 그랬죠? 피 저쪽에. 네. 저쪽 보라 했죠? 선생님이 가리키는데 다시 보세요. 저 멀리 내려서 가리키는 거. 그 선이, 그 노란선이 안 보이면 여기 와이퍼 보이죠? 여기 네. 이쪽으로 노란선이 와이퍼로 딱 크로스 안 보이려고 크로스 되면 그때 돌리는 타이밍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확 돌리는 게 아니라 돌리면서 노란선 보이면 멈추시면 돼. 자, 그럼 나중에 본인이 앉아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고 노란선이 안 보이면 이제 돌아갑니다. 보다가 노란선이 보이면 스탑. 핸들 보세요. 안 돌리죠? 안 돌려요. 그 앞에 보고 풀어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내가 차가 여기 우회전하는데, 여기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우회전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옆으로 붙어서 우회전하는 게 안전할까요? 전자가.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 쏠리면 안 돼. 오른쪽 쏠리다가 뒷바퀴 다 걸려. 저기에 돌멩이 위로 바퀴가 올라가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아 나는 항상 바깥쪽으로 크게 도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자 보세요. 그리고 돌 때 브레이크를 살짝 써주면 느려지죠. 네. 느려지면 내가 보고 맞추기 편해. 그죠? 지금 브레이크 썼죠, 선생님이. 네. 멈추지 말고 이제 다시 안전해지면 브레이크 때. 그럼 속도 점점 빨라지겠죠? 그리고 앞에 노란선으로 가면 다시 풀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브레이크 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주차. 주차까지는 하고 싶어야겠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아마 감점 뜰 거예요. 주차 오른쪽에 노란선 절반 정도 맞추고 이 창틀의 절반 맞춘 거지, 선생님이 여기에. 네. 본인은 시야가 저랑 달라서 다르게 보일 거예요. 나중에 앉아서 가르쳐줄 거니 걱정하지 말고 핸들 다 돌렸어요. 자, 오른쪽 다 돌렸죠.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평되면 정지하고 그다음에 핸들 글자 하나 둘 펴주고 여기서 이제 저 왼쪽에 검은선 있죠. 저 검은선을 밟으면 감점된다 그랬죠 제가. 네네. 예. 이 검은선을 따라갈 건데 저기에 검은선을 맞춰 들어갈 건데 사람 눈은 몇 개죠? 두 개죠. 두 개죠. 앞에 오른쪽 노란 사람 잘 보세요. 오른쪽 눈 감고 왼쪽 눈 감고 왔다 갔다 가 보세요. 위치가 바뀌죠. 네.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만 뜨고 선을 맞춰서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오른쪽 눈을 감습니다. 핸들도 한번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3점 감점. 이렇게 오른쪽 눈을 감고 여기에 종이에 검은 선을 맞춰서 노란 선을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울을 봤을 때 여기에 대충 한 20cm 떨어져서 들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앞에 연석이 안 보이면 스탑.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란 선 보이죠? 네. 저 노란 선이 내 어깨에 맞은 정지. 스탑.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갔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후진기 놓고 브레이크 떼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선은 밟아도 된다 그랬죠? 네. 밟아도 되죠? 자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 보고 수평되면 스탑.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나갈 때 걸리겠죠? 여기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보시면 앞에 보세요.
약간 왼쪽으로 쏠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럼 나갈 때 편해지는 겁니다. 네. 약간 한 5도 정도 쏠리게. 자, 글자 밑으로 두 번. 하나, 둘. 그죠? 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퀴가 하얀 선에 닿으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차 브레이크를 올립니다. 살짝만. 그럼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딩동댕 소리 나요. 그럼 내리고, 뒤놓고. 다시 오른쪽 절반. 들어올 때 나갈 때 똑같거든요. 3.5m, 3.5m. 절반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핸들 다 돌리고. 그리고 출발. 그러면 바퀴 보세요. 뒷바퀴 안 걸리죠? 그죠? 이렇게 안 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왼쪽으로 쏠려서 정지. 이쪽으로 꺾을 거니까. 너무 붙으면 뒷발 걸리잖아요. 약간 왼쪽으로 5도 정도 쏠리게. 그리고 글자 하나, 둘. 이거 똑같은 우회전이에요. 다를 거 아니에요. 주차선에서 나오도 이건 우회전이에요. 그래서 저기 노란선을 보고 와이퍼랑 살짝 닿는 느낌 되면 브레이크 쓰면서 이렇게 핸들 보세요. 이렇게 돌립니다. 느려졌죠, 차가?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직선 구간 있죠, 보시면. 네. 직선 있죠. 그러니까 네. 풀었다가 다시 감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 들어와서 직선이 되면 풀었다가. 그러면 풀었다가 보면 저기 보시면 노란선이 많이 보일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기 피 쪽을 노란선 많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노란선 많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꺾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뒤에 걸리잖아요. 그럼 똑같이 노란선이 안 보이려고 할 때 이제 돌려야죠. 그래 한번 풀었다 가야 돼요. 주차장 나올 때마다 모양이 다 틀려요. 자, 다시 풀고. 자, 여기서 좌측 깜빡이. 횡단보도 살짝 보이게 쓰세요. 좌측 깜빡이. 절반 정도 보이게. 안 보이고 들어가면 정선 침범하고 감점이 되니까. 신호등보가 4등 들어왔죠? 출발. 주황불들은 멈추고. 아직 횡단보도 보이니까. 10초마다 바뀝니다. 내가 저 신호가 언제 바뀐지 모르면 다음 신호 가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하니까. 자, 브레이크 떼고. 횡단보도 안 보이면 선생님 보세요. 점선 보는 거 아니라 저 노란선 보는 겁니다. 중앙선 보면서, 여기 중앙선 보이죠? 네. 요거. 어때 자신 없으면 브레이크 쓰면서 풀어도 돼요. 여기서가 두 번째 돌발. 주차하고 나오고 첫 번째 돌발, 두 번째 돌발. 한 군데 랜덤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노란선 따라갑니다. 노란선 보면서. 더 이상 안 돌려도 되는데. 앞을 보고 노란선 보이면 풀어주고. 다시. 노란선 안 보이면 왼쪽 보고, 노란선 보고, 브레이크 살짝 써도 돼요. 쓰면서. 그 다음에, 앞에 보고. 자, 이 화살표가 안 보이면, 이제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자, 직선도로예요. 차 직선으로 지금 딱 서 있어요. 이때 엑셀 붕 밟으면, 차가 똑바로 갈까, 안 갈까요? 안 가요. 예, 네, 안 갑니다, 똑바로. 왜 그러냐면, 자, 핸들 잘 보세요. 내가 왼쪽으로 다 돌려볼게요. 요 모양 기억하고 계세요, 요 모양. 다시 0. 모양 똑같이 달라요.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풀었을 때 당연히 이게 0이 아니야. 그죠? 0이니까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어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죠? 사람이 공기를 넣어요. 만약에 100 공기를 넣으면 100 정확히 딱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그럼 타이어 공기압이 작은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 시험 볼 때 혼자 타잖아요. 무게중심 여기는 작잖아요. 그럼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할 때마다 움직여주시면 돼. 확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세하게. 네. 아주 미세하게 도로를 보면서. 그리고 달릴 때 이 계기판을 25 찍으려고 계기판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돼요. 예? 예. 그럼 뭐 25km 어떻게 맞춰요? 소리 드세요. 끝. 들으세요? 네. 다시. 끝. 3초만. 그러면 25 넘었어요. 그럼 바로 줄이면 돼. 선생님 보세요. 나 이거 안 보고 해볼게요. 이거 안 봅니다. 네. 자, 보세요. 됐죠? 그죠? 25 줄이면 돼. 그죠? 네.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난 도로에 집중해야 돼. 좀 보다가 쳐박아요. 알겠죠? 미세 움직이고. 자. 1로 들어가면 이 노란선 따라가면 되고요. 2로 들어가면 하얀 점선 따라가면 돼요. 여기서 핸들 보세요. 왼쪽 흰 점선을 보면서 얘가 창틀 절반 안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계속 걸쳐간다. 이제 앞에 보고 이 정선 넘기 전에 우측 깜빡이 켜야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빠르면 안 되잖아. 이렇게 멈춰주세요. 멈추고 우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멘트가 나와요.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본인이 운전할 거고, 첫 번째, 자,
좌회전 먼저 하고 우회전하고 이것만 잘하면 나머지는 쉬워요. 네. 주차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가르치면 다 한 번에 합격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걸 가운데 딱 밟으려 하지 말고 이 정도만 밟으세요. 절반만. 그렇죠. 이 상태로 뒤꿈치는 고정이에요. 시계 바늘처럼 중심점 안 움직여. 그렇죠. 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알겠죠? 네. 뒤꿈치 움직이지 말고. 가끔 그 뉴스에서 봤죠. 급발진 의심사고. 그 페달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막 엑셀하고 발이 왔다갔다 하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여기서 기준 12시 브레이크 2시 엑셀, 12시 브레이크 2시 엑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으세요. 자, 들면서 버튼 들면서. 그렇죠, 꺼졌죠. 그죠? 자, 브레이크 밟고 랩을 잡고 옆으로 핸들 편하게 잡고 손 넣지 말고 브레이크 한번 떼보세요. 앞꿈치 말고. 그렇지. 그리고 노란선을 밟으세요. 노란선. 아니 아니, 그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 가다 보면 밑으로 노란선 보여요. 자, 거울 말고 여기 밑으로 잠깐만 쓸게요. 네. 자, 여기 밑으로 보면 이 선이 보일 거예요.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이때쯤이면 이제 핸들 돌리는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돌립니다. 밑에서 올라가고. 그렇지. 올라가 편하게.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놓으세요. 이렇게 다시 앞에 보고 푸는 거예요. 앞에 보고 풀고 몇 번만 도와줄 거예요. 자, 노란색 한번 브레이크를 살짝 선생님처럼 밟아도 돼요. 이렇게 살짝 멈추지 말고 세게 말고 살짝만 손 위에 올라가고 브레이크 살짝 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이제 앞을 봐세요. 앞에 보면 노란색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풀어주고. 그렇게 떼고. 너무 세게 밟지 말고. 살짝만. 가볍게. 여기 노란색 따라갈 거예요. 다시 왼쪽 보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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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대로. 예. 안 돌려도 돼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풀라고 하지 말고. 선을 보고 풀고. 알겠어요? 브레이크 써도 됩니다. 아니, 아니. 세게 말고. 살짝만. 자, 횡단보도 안 보이죠? 자, 왼쪽 중앙선 보죠. 중앙선. 흰 점선 안 봐도 돼요. 그 노란선 보면서. 그 노란선, 네모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예. 네. 그렇지. 이제 앞을 봐요. 그렇지. 항상 핸들이 더 이상 안 돌리면 앞을 보는 거예요. 자, 다시 노란선 안 보이면 브레이크 살짝 써도 돼요. 그렇지. 그렇죠. 여기 잘한다. 여기 잘한다. 이제 앞을 봐요. 더 이상 안 돌려도 돼요. 노란선 들어오죠? 이런 거 풀고. 그렇죠. 다시 왼쪽 노란선 보면서. 자, 더 돌려 더 돌려. 멀어지면 안 돼. 더 돌려 더 돌려. 그렇지. 더 돌려 몸이.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 거야. 앞에 보시고. 네. 그렇죠. 잘했어요. 아, 그렇게 꼭 기억하세요. 이제 내가 얘기 안 해보고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얘기 안 하고 본인이 돌아야 돼. 차를 가지고 놀아. 그렇지. 여기 잘하네. 앞에 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100점. 좀 멀어진다. 그렇지. 오케이, 잘하네. 아이고, 100점. 아이고, 100점. 잘하네. 한 번만 더, 두 번만 더. 아이고, 좋다. 오, 완벽하다. 아이고, 잘한다. 이제 우회전 할 거예요.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도 그 노란선, 저기 보이는 노란선 있죠? 네. 아까 선생님 가르쳐준 노란선. 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젤을 여기 보이죠? 와이퍼 오른쪽에 이 와이퍼를 따라갈 겁니다. 천천히 갈 거니까 브레이크 본인 내려놔요. 편하게 바르게 내려놔요. 제가 브레이크 쓰면 천천히 갈 거니까 본인은 뭘 집중한다? 노란선 집중한다. 자, 보세요. 이렇게 떼면 저 오른쪽에 노란선 봅니다. 노란선이 자 와이퍼라 이렇게 겹칠 때 돌리기 시작. 그죠? 노란색 보이면 스탑. 노란색 보이죠? 스탑. 네. 그대로 가는 거야. 노란색 절로 가죠. 본인도 풀어주는 거야. 똑같아. 좌회전하고 다를 거 없어요. 다시 여기서 다시 모양대로 다시 오리치. 다시 한번 브레이크 써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브레이크 다 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쓰면서 저기 노란선을 봅니다. 보이죠? 그렇죠? 따라오고. 안 보이면 꺾어주고 보이면 멈추고. 그죠? 그대로 따라.
빼고 다시 풀고 다시 본인 핸들 좀 돌려줘요. 저것들은 네. 하수가도 힘드니까 또 브레이크 쓰면서 아니 노란색 보이죠? 돌리면 안 돼. 자 이제 돌리기 시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노란색 보이면 안 돌려요. 꺾여져 있는 저쪽 건너편에 노란색이 보이면 안 돌립니다. 우리가 노란색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 노란색 말고 저쪽 노란색이 보이면 더 이상 돌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렇지, 이렇게. 자, 몇 번만 제가 이렇게 소리로 우리 감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줄게요. 그만. 천천히, 천천히. 좀 브레이크 써도 돼요. 어? 그만. 그렇지. 오케이. 이제 혼자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이 소리 안 하고 똑같이 하면 돼. 오 좋다. 어 완벽해. 약간 빨랐다. 다시 꺾어주면 돼, 이렇게. 다시 오해치해주고. 그렇지. 다시. 어 좋아. 어 잘하네. 다 되었네. 어 잘하네. 브레이크 좋고. 어 완벽해. 어 잘 깔끔해요. 그렇지. 이제 속도 낼 거예요. 전지 브레이크 밟고 이제 20 이상 올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웅 소리 한 4초 정도 들으면 된다 그죠? 네. 그리고 도로 똑바로 보고 오른발 떼고 이제 네, 떼요. 이제 엑셀 맞습니다. 붕 더 밟아야 돼. 4초 됐어. 줄여 브레이크 써야지. 표지판 나오면서 줄여야 돼. 네, 브레이크 떼고 멈추지는 마세요. 멈추면 감점되니까. 네. 20, 50, 올렸다가 바로 10km 줄이면 돼. 흰선 따라갑시다. 왼쪽 밑으로 흰선. 흰선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쓰면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고 브레이크 써요. 멈출 거예요. 스탑. 그렇게.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그렇죠. 브레이크 떼고 출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왜냐면 지나면서 깜빡이 켜면 늦거든요. 감점되니까. 일으키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더 갈게요. 전선 안 보이면 스탑.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죠. 자, 누르지 말고 올리잖아. 누르지 말고 올려보세요. 그렇죠. 깜빡이 끄고. 오케이. 시동 끄고. 우리 지문 찍고 합시다. 이제. 네. 20분. 감사합니다. 네. 18번 3 11 호차.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음성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음성 지시와 관계없이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99분? 49, 50분 정강 이제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3번 다 할 수 있어.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정지 상태의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점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드라이브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와이퍼
스피커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안전을 위해 주행 속도는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좀 밟아야겠다. 그렇지. 못 올라갔으니까, 그지? 정신이 보이니까. 응?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쓰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힘이 딸리니까. 그지? 아까는 브레이크 많이 안 쓰니까 올라가는 거 한 번에, 그지? 응. 그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여기가 잘 안 돼요, 저기가. 이틀하게 가는 거. 저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도는 건 잘 돌아요, 지금. 문제는 없어요. 자, 돌리고. 도로 모양을 잘 봐봐요. 그죠? 곡선이죠, 그죠? 앞으로. 살짝 풀고. 브레이크 써요. 브레이크 쓰면서. 오른쪽 꺾어줘. 브레이크 쓰면서. 그래서 더 꺾어줘. 이렇게 더 꺾어줘. 그리고, 원위치. 브레이크 쓰면서 써.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네. 가면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봐요, 편안하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요. 어차피 시험 볼 땐 저 차 뒤로 뺄 거니까. 네. 지금 그렇게 돌면 돼. 오, 뒷바퀴, 쿵! 어? 왜 감점 안 돼요? 감점이 실격이야, 이거는. 아, 위에서 그래? 실격시켜요. 자, 봐봐. 여기서 빨리 돌렸어. 봐봐. 노란색 많이 보이죠, 지금? 근데 지금 아직 이게 회전이 풀린 게 아니야. 아. 딱 보면 알죠? 그럼 뒷바퀴를 보고 멈춰야지. 아, 그죠? 아니, 아니, 엑셀 밟지 마. 뒷바퀴를 보고 멈춰야지, 그죠? 여기서 멈추고. 자, 보면. 아, 걸린다는 거 알죠, 그죠? 자, 브레이크 떼보세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브레이크 떼보세요. 걸리는 거 알죠? 그럼 스탑. 그죠? 그럼 어디로 돌려야 돼, 핸들을? 아니, 후진할 필요 없지. 핸들 어디로 돌려야 돼? 반대로 돌려봐. 다 돌려봐요. 돌려봐. 돌려봐. 됐어, 그만. 자, 이제 브레이크 떼볼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다시 오른쪽 돌려. 이렇게 피하면 되잖아. 실격되지 말라고. 출발. 아, 오. 오케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느낌이 걸릴 것 같다. 어차 왠지 빠르다. 보고 걸릴 것 같으면 멈춰.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대로 좀 돌려, 두 바퀴 정도, 한 바퀴 반 돌렸다가 좀 움직였다가 다시 꺾으면 돼. 알겠죠? 방금 빨랐어요. 그죠? 내가 딱 알죠, 그죠, 선생님? 그죠? 앞만 봐도. 왜냐면 노란색 보이거든, 많이. 저를 실수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실수하면 말썽 도루묵이에요. 2층에서 감독관이 보고 실격시켜버려요. 알겠죠? 네. 저는 사고기 때문에. 채점기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층에서 보고 강제로 시켰지. 저것만 실수 안 한 본인 100% 합격. 저기가 문제인가? 아니야, 아까 저기 한 번도 안 걸렸어. 그죠? 네. 근데 왜 걸렸을까, 오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거 한 번 실수하면 끝이라는 거야.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뭐라는 줄 알아요? 운칠기삼. 왜요? 아직 쳐보니까 기술이 별로 안 되잖아. 완벽하지가 않잖아. 네. 기술은 3밖에 안 되는 거야. 운이 7이 따라줘야 되는 거야. 특히 도로주행은 더 그래요. 그쵸.
왜냐면 막 나를 위협하는 차들도 있을 거고 그죠? 빵 하는 차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럼 두려워서 막 살이 막 떨리잖아요 그죠? 평일에 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도 차 별로 없어요. 평일에도 나 차 없는 시간 시험 보니까 방금 이제 고실수 하면 안 됩니다. 말짱 도로 무기야. 저걸로 떨어지면 제로 억울해. 잘 돌다가 이것도 안 키면 감점인가요? 네, 감점이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계열을 중립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제어시키고 자, 이러신 이제 실수하지 마요. 시승은 안전이...